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청령포예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명성지랍니다. 우뚝 솟은 암벽인 육봉과 이를 휘돌아 흐르는 서강이 어우러져서 참으로 눈이 시릴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지요. 그런데요, 그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 육지 고도의 땅에서 조선 6대 왕 어린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청령포는 남쪽은 청암절벽으로 막혀 있고 동쪽과 북쪽, 서쪽은 남한강 상류의 지류인 서강이 휘어서 흐르고 있어요. 이곳은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특수지형이며 현재도 배를 이용해야만 방문이 가능한 그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를 생각하면요, 참 많은 슬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조선 왕조에 보면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여섯 번째 임금 자리에 올랐죠. 조선 왕조의 수양대군의 왕족과 집현전 대신들 사이에서 권력 암투가 막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종은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단종은 한여름에 한양을 출발하여 한양, 하남, 여주, 원주, 제천을 거쳐서 유백길 700리길을 피눈물을 흘리며 7일 만에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었다고 하네요. 단종은 여기 지금 청령포에서 한 두 달 정도 머물다가 서강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영월 동헌의 감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순흥으로 다시 귀향을 갔었어요. 순흥으로 귀향을 가 있던 금성대군이 단종의 포기를 꾀하다 다시 발각이 되어서 금성대군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단종은 서인으로 감동되었다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 하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이랍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가 17세였다고 하네요. 영월로 유배를 온 지 1년 5개월 만에 단종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유배 당시 세운 것으로 알려진 건표비와 그 뒤 영조 때 세운 단묘 유적비, 그리고 2000년 단종 문화재 때 세운 단종호가 있으며 단종이 선왕당을 만들 때 쌓은 것이라는 돌탑등이 있더라고요. 청령포 수림지로 불리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그리고 서강의 물이 맑아서 예로부터 영월 팔경의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얼음이 떠있는 물속이 어쩌면 그렇게 맑은지, 얼음 사이를 돌아 저를 태운 작은 배는 건너다 보이는 청령포 수렴지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내리자마자 갑자기 어린 단종의 애달픈 소름이 전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꼈어요. 마음이 숙연해진다거나 할까요? 어린 단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단종의 모습이 마치 푸른빛을 띤 한 송이 꽃처럼 느껴져 청령포에서 단종의 모습을 꽃으로 환원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꽃 한 송이를 그리면서 이 꽃과 단종과 그리고 여기 청령포의 분위기가 같이 어우러졌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구독자 여러분, 청룡포에는요 대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만큼 낙낙장송 소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중에 가늠송은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요. 600년생 거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나무 역사를 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그 큰 소나무 가지가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 갈라져 있는 그 사이에 단종이 올라앉아 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그랬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소나무는 처절한 단종의 유배 생활을 모두 지켜보았을 것이죠. 그래서 볼관자와 피 맺힌 울음소리를 들었을 터라 소리 엄자를 써서 관음송이라고 부르며 국가지칭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관음송을 지나서 가파른 언덕을 조금 오르면요 천길낭떠러지 노산대가 있거든요. 그 노산군이 이곳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기던 곳이다라고 거기에 서 있었어요. 세종 때 영월 군수가 강풍원 동쪽에 정자를 짓고 피를 토하듯 운다는 두견새를 한문으로 자규라 함으로 정자 이름을 자규루라 칭하고 자규루에서 얼편 자규씨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에서 나와 외로운 몸과 외로운 한 그림자로 푸른 숲에 깃들였다. 밤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만 잠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한서로움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원한은 끝나지 않네. 두견이 울음 끊어진 매부리의 조각달만 밝은데 피를 뿌린 것 같은 골짜기에는 붉은 꽃이 지네. 하늘은 거머글인가 아직 일 끊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찌하여 수십만은 이 사람에게 귀만 밝게 하였는가. 여기서 보면요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아직 일 끓는 호소를 듣지 못하고 어찌하여 수십만은 이 사람에게 귀만 밝게 하였는가 라는 그런 자규시를 제가 지금 읊어봤어요. 이 시에서 느껴지듯이 정말로 단종은 외롭게 살다가 이곳에서 한 많은 세상을 끝을 맺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진짜 슬프네요. 그래서 제 그림 속에는 단종을 뜻하는 푸른 꽃과 그리고 그 청룡포의 분위기를 뜻하는 암울한 회색빛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